샬롬, 원터치 기도의 서효원 목사입니다. 오늘은 신앙 일대를 향한 특별한 치유와 보호와 구원의 확장을 위한 기도로 여러분과 함께하겠습니다. 많은 신앙의 일대분들이 특별히 더 많은 영적 고통과 더불어 육적인 고통, 가난, 질병, 사고와 불행, 불안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특히 부모가 우상을 숭배하거나, 타 종교의 신들을 맹신하거나 섬기거나, 제사와 점술, 또는 무속인과 접촉 및 무속인 출신이 있고, 그들의 미신적 행위와 제사 등을 통해 더더욱 고통을 받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반드시 이 모든 죄악과 고통이 끊어지는 줄 믿습니다. 이 시간 믿음으로 함께 기도할 때, 기도하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크신 구원의 능력과 축복이 임할 줄 믿습니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 일대를 향한 특별한 치유와 보호와 구원의 확장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영적 고통과 더불어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불행과 불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 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하사, 이 죄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모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이 죄악과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은 오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나를 치명하여 아버지여 불러요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악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을 발견하심을 감사하며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고와 불행과 불안으로 이 고통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신앙의 일대 분들에게 영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 사고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인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놀라지 않는 마음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복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 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결실과 은혜와 신실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 더 감사하며 이것을 또한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가운데서 소산하기를 시내가에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도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풀 가운데 소산하기를 시의 가에 보들과 같이 하심 이 귀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가난, 질병, 사고, 불행,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었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와 침노하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신앙의 일대 분들에게 완전히 임할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그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받으며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의가의 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확장하며 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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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을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돌릴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또 불행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궁일하심과 아버지의 완적인 치유하심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쿵밀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자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여. 니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시 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영혼육이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여 그 즉시 질병과 죄악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공포로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큰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인즉. 누구든지 아버지여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는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내 안에서 내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 부모에서 내 남편 내 아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명령하노니. 누구든지 아버지 이 시간 신앙의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떠나갈지어다, 폐망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의 일대들에게 임한 모든 분쟁은 떠나가고 그들의 점술과 또한 아버지의 무속인과, 또한 악한 뭐 미신적 행위와 제사와 타 종교를 신들 맹신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 그들이 주는 모든 공격들, 그들이 주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가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지금 즉시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모든 가족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분쟁들은, 너희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누구든지 신앙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패망함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릿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들의 부모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다시 내가 나설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가 패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의 가난과 저주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패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으니즉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의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우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숯불과 어떠한 연장과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진멸도 이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이미 쓸모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아버지와 제조된 고통,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가난,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질병,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사고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불안과 고통과 악한 공격들은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악한 모든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모든 신앙의 일대를 괴롭히는 더러운 우상숭배들과 또 무속 신앙들과 제사 모든 아버지란 미신적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악하고 그들을 치려고 제지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든 공격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는 즉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이제 예수 우리 때 이름은 너희를 다시 선포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견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교만하여 잠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잠시 아버지여 벗어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치명하여 불렀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모든 성벽이 항상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궁휼과 아버지의 자비로 빨리 걸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그 즉시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저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황폐하게 했던 자들에게서 이제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황폐와 너희를 헐며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오히려 저주하노니 너희는 패망하였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궁위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떠나갔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내 신앙에는 이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이 질병과 죄악과이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내가 능히 이겼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해결하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불행과 사고는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와 평강과 공의와 정의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 주님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이 제약에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신앙의 일대에 숨어져 있는 죄악들까지도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을 때 아버지여 그 즉시 그 죄악과 고통과 악한 영들이 축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궁유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아서 이 더러운 죄악이,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죄악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의 가정에서 다 나와라. 그의 자녀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부모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남편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아내에게서 다 나와라. 내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받고. 떠나갈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가. 모든 죄악은 떠나가.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모든 공포는 떠나갈 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가라. 그 몸에 서다 나와라 신앙의 일대에게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떠나가고 이제 너희는 묶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를 저주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축사되어지고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죄악까지도 완전히 소멸케하여 주시아사.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즉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님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 일이나 장례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주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신앙의 일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완성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영으로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누가 우리를 아버지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육혼으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아버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버지와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찬양합니다.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일대들을 축복하시고, 천대의 은혜가 그들의 일대로부터 대대로 임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다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 일대를 향한 특별한 치유와 보호와 구원의 확장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영적 고통과 더불어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불행과 불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부어 주시아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 더 충만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 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 줄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 주시하사. 이 죄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가압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모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이 죄악과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는 오 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고바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내가 너를 구속하였고,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너는 내것이라.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내가 너와 함께할 것이라.강을 건널 때에,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아버지여 불러 하나님의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악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물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할 것을 발견하심을 감사하며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고와 불행과 불안으로, 이 고통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신앙의 일대분들에게 영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 사고와 불행은 떠나갈지여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인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놀라지 않는 마음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복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 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결실과 은혜와 신실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이것을 또한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내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의 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수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니라. 어,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도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풀 가운데 소산하기를 신의 가에 보들과 같이 하심 이 귀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고통, 가난, 질병, 사고, 불행,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었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와 침노하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신앙의 일대 분들에게 완전히 임할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그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받으며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의 가의 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확장하며 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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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을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또 불행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궁일하심과 아버지의 완적인 치유하심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쿠미리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자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우니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시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영혼 육이 잘케 되어지고 아버지여 그즉시 질병과 죄악과 악한 영으로부터 잘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공포로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큰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인즉. 누구든지 아버지여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는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내 안에서 내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부모에서내 남편 내 아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명령하노니 누구든지 아버지 이 시간 신앙의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떠나갈지어다, 폐망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의 일대들에게 이만 모든 분쟁은 떠나가고 그들의 점술과 또한 아버지의 무속인과, 또한 악한 뭐 미신적 행위와 제사와 타 종교를 신들 맹신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 그들이 주는 모든 공격들, 그들이 주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가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지금 즉시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모든 가족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분쟁들은 너희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누구든지 신앙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폐망함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들의 부모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 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다시 내가 나설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가 패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의 가난과 저주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폐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 사라지고 소멸될 지어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 즉, 너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숯불과 어떠한 연장과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진멸도 이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이미 쓸모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아버지여 제조된 고통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가난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질병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사고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불안과 고통과 악한 공격들은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악한 모든 가계에 흐르는 저주와 모든 신앙의 일대를 괴롭히는 더러운 우상숭배들과 또 무속 신앙들과 제사 모든 아버지난 미신적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악하고 그들을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든 공격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는 즉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이제 예수 우리 때 이름은 너희를 다시 선포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견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교만하여, 잠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하나님 믿음에서 잠시 아버지여 벗어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치명하여 불렀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모든 성벽이 항상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궁휼과 아버지의 자비로 빨리 걸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그 즉시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저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황폐하게 했던 자들에게서 이제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황폐와 너희를 헐며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오히려 저주하노니. 너희는 패망하였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궁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떠나갔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이 나와 함께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내 신앙에는 이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하사 이 질병과 죄악과 이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내가 능히 이겼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2000년 전에 완전히 해결하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음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불행과 사고는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와 평강과 공의와 정의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지어다. 오 주님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기름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이 제약에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신앙의 일대 숨어져 있는 죄악들까지도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을 때 아버지여 그 즉시 그 죄악과 고통과 악한 영들이 축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하사 이 더러운 죄악이,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죄악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의 가정에서 다 나와라. 그의 자녀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부모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남편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아내에게서 다 나와라. 내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가. 모든 죄악은 떠나가.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모든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가라. 그 몸에서 다음 나와라. 신앙의 일대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떠나가고. 이제 너희는 묶임받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를 저주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축사되어지고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죄악까지도 완전히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줄 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줄 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 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지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잔인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품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주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신앙의 일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완성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영으로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누가 우리를 아버지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육혼으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아버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안에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버지와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찬양합니다.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일대들을 축복하시고 천대의 은혜가 그들의 일대로부터 대대로 임하여 주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다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신앙 일대를 향한 특별한 치유와 보호와 구원의 확장을 위한 기도로 아버지의 은혜를 구합니다. 그들의 영적 고통과 더불어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과 사고와 불행과 불안에서 완전하신 하나님의 자유와 평안을 임하는 놀라우신 은혜가 있기를 소망합니다. 이 시간 특별히 더 성령과 능력으로 기름 부어주시하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은혜를 더욱더 충만하신 은혜를 발견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귀하고 복된 시간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이제 믿음으로 기도하는 모든 자들의 마음을 위로하여 주옵소서 그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에게 하나님의 은혜를 더 부어주시하사 이 죄악에서 반드시 벗어날 수 있는 능력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하사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너는 나 외에는 다른 신을 내게 두지 말라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또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아래 물 속에 있는 것의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미워하는 자의 죄를 갚되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삼 세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천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오 주님 감사합니다. 이제 믿음의 모든 하나님 기도하는 자들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아버지의 말씀과 계명을 성령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 지키며 그 말씀 안에 거하기를 소망하오니 이제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천대까지의 은혜를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성령으로 임하여 주옵소서.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너와 함께 하느니라 하시니라. 주여 이 시간 그들에게 이 죄악과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강하고 담대할 수 있는 믿음을 주시고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않은 오아버지 확실한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하사 어디로 가든지 여호와가 우리와 함께 하심을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여 주옵소서.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시니가 말씀하시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나갈 때에도 타지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이다 오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버지 우리에게 말씀하심을 감사합니다 나를 지으시니가 나에게 말씀하시고 나를 지으시니가 우리를 이제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우리를 구속하였고 나를 지명하여 아버지여 불러요 하나님의 거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가 이제 이 죄악으로부터 특별히 이제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할 것을 발견하심을 감사하며 강을 건널 때에도 그 물이 우리를 침몰하지 못할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내가 불가운데로 지날 때에도 타지 아니하고, 불꽃이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우리를 보호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고통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가난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질병에서 벗어나게 하시고 사고와 불행과 불안으로 이 고통의 이 모든 죄악 가운데에서 우리를 사르지도 못하게 주여 우리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신앙의 일대 분들에게 영적 고통과 육적인 고통과 가난과 질병, 사고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영적인 모든 고통은 떠나가고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내가 내게 명령한 것이 아니냐 강하고 담대하라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라. 내가 어디로 가든지 내 하나님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선포하노니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아버지여 강한 마음과 담대한 마음과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과 놀라지 않는 마음을 더 기름 부어 주옵소서.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리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어진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과 같으니라. 오 주여 감사합니다. 오 주님 우리에게 복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구원의 은혜를 주신 것도 감사한데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까지도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주의 은혜 가운데 물 가운데 심어진 나무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그 뿌리가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을 알게 하시고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문은 해에도 걱정이 없고 오히려 감사하며 결실이 그치지 아니하는 하나님의 결실과 은혜와 신실함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어떠한 것도 우리가 아버지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 보호하심과 하나님의 공급하심으로 더 많은 은혜와 더 많은 복을 받게 하심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이 모든 것으로 말미암아 더욱더 감사하며 이것을 또한 아버지와 나눌 수 있는 그 은혜까지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너를 만들고 너를 모태에서부터 지혜낸 너를 도와줄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나이종 야곱 내가 택한 여순노라 두려워하지 말라. 나는 목 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마른 땅에 신내가 흐르게 하며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 주리니 그들이 풀 가운데에서 소산하기를 시내가의 버들같이 할 것이라. 니 주님 감사합니다. 나에게 주신 이 구원과 또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살아가면서 그 구원의 부유함도 이렇게 넘치고 이렇게 감사한데. 아버지께서 택하신 하나님의 자녀들의 후손에까지도 하나님이 복을 허락하시고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내 후손에게 부어주시고 그들이 아버지 풀 가운데 소산하기를 신의 가에 보들과 같이 하심 이 귀한 아버지의 능력의 말씀 축복의 말씀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말씀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하나님, 우리 애가 이 고통, 가난, 질병, 사고, 불행, 불안으로부터 완전히 해결되었으시고 이것이 우리를 침노하지 못하게 하시고 이것이 우리의 자손 대대로 아버지 침노하지 못함을 이 시간 아버지와 선포하며 고백합니다. 내 자손에게 나의 복을 내 후손에게 부어주리라는 그 약속의 말씀이 이 시간 신앙의 일대분들에게 완전히 임할 것을 아버지 선포하며 그들이 이 축복을 완전히 받으며 아버지께 감사로 나아갈 수 있도록 인도보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하나님의 영이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들의 자손들에게 그들의 후손들에게 충만한 가운데 그들이 풀 가운데 솟아나기를 신의 가의 버들과 같이 아버지 하나님 성장하며 확장하며 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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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은혜를 받을 것을 내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하느라 오 아버지 하나님 이 말씀을 아멘하는 아멘으로 화답하는 자들에게 더 크신 은혜를 있게 하시고 더 감사하게 하시고 더 크신 영광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릴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 모든 자녀는 여호와의 교훈을 받을 것이니 내 자녀에게는 큰 평안이 있을 것이며 너는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하지 못할 것이니라. 보라, 그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이니 누구든지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패망하리라.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진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하였은즉. 너를 치려고 제조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혀는 내게 정죄를 당하리니 이는 여호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오 주님, 이 시간 아버지 하나님, 영적인 고통으로 인하여, 특별히 질병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너무나도 많습니다. 사고로 인하여 또 불행으로 인하여 불안으로 인하여 가난으로 인하여 이 시간도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에서 아버지의 도우심과 아버지의 궁일하심과 아버지의 완적인 치유하심을 구하고 있는 자들을 불쌍히 여겨주옵소서. 궁일히 여겨주옵소서. 그들의 자녀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그들의 부모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지금 믿는 자들에게 고통이 있습니까? 아버지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하나님 큰 평안이 있을 것을 선포하셨습니다. 니이 시간 아버지여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하나님이 큰 평안이 임하게 하시고 그 평안 가운데 영혼 육이 자유케 되어지고 아버지여 그즉시 질병과 죄악과 악한 영으로부터 자유케 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공의로 설 것이며 학대가 내게서 멀어질 것인즉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할 것이며 공포도 내게 가까이 하지 못할 것임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아버지 우울증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여러 공포로 인하여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아버지와 불안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암으로 인하여 고통을 받고 불치의 병으로 고통을 받고 특별히 악한 영으로부터 아버지와 고통을 받고 있는 자들이 있습니까?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주시고 큰 평화를 주시고 그들이 악한 영들이 분쟁을 일으킬지라도 나로 말미암아 아니한 것인즉 누구든지 아버지여 너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너로 말미암아 폐망하리라는 말씀을 주심을 아버지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아버지 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분쟁을 일으키는 자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내 안에서 내 가족에서 내 자녀들에게서 내부모에서내 남편 내 아내에서 완전히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명령하노니 누구든지 아버지 이 시간 신앙의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떠나갈지어다, 폐망할지어다. 다시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신앙의 일대들에게 임한 모든 분쟁은 떠나가고 그들의 점술과 또한 아버지의 무속인과 또한 악한 뭐 미신적 행위와 제사와 타 종교를 신들을 맹신하는 이 모든 악한 영들, 그들이 주는 모든 공격들, 그들이 주는 모든 죄악들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즉시 너희는 떠나가고, 너희가 묶임을 받고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묶임을 받고 떠나가고, 지금 즉시 그 가정과 자녀와 또한 모든 가족에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떠나갈지어다,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분쟁들은, 너희의 질병들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로 이름으로 명령하는지 누구든지 신앙 일대와 분쟁을 일으키는 자는 패망함을 선포하느니. 떠나갈지어다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리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가정에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의 자녀들에게 임할지어다. 주의 보혈이 그들의 부모와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머리에서 발끝까지 영혼육에 예수 그리스도의 그 정결한 보혈이 뿌려지고 덮어질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아직도 분장하는 자들이 있습니까? 아직도 분장하는 악한 영들이 있습니까? 다시 내가 나설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가 패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그의 가정에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자녀들에게서 부모에게서 모든 삶의 환경에서 그의 가난과 저주와 불행은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패망당하였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지금 즉시 떠나가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주님 다시 한번 감사합니다 보라 숯불을 불어서 자기가 쓸 만한 연장을 제조하는 장인도 내가 창조하였고 파괴하며 침멸하는 자도 내가 창조했은즉 너를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의 쓸모가 없을 것이라. 일어나 너를 대적하여 송사하는 모든 현은 내게 정제를 당하리니, 이는 여우와의 종들의 기업이요. 이는 그들이 내게서 얻은 공인이라 하신 말씀이 아버지, 우리에게 주심을 약속하심을 감사합니다. 어떠한 숯불과 어떠한 연장과 어떠한 파괴와 어떠한 진멸도 이제 아버지께서 그 모든 것들을 다 창조하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이미 쓸모가 없음을 선포합니다. 우리를 치려고 아버지와 제조된 고통,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가난,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질병,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사고와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불안과 고통과 악한 공격들은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다시 선포하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 떠나갈지어다. 모든 우리를 치려고 제조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다시 한번 내가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선포하고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떠나가고 그 몸에서 다음 나가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다시 명령한다. 그 몸에서 다 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가라. 악한 모든 가게에 흐르는 저주와 모든 신앙의 일대를 괴롭히는 더러운 우상 숭배들과 또 무속 신앙들과 제사 모든 아버지와 미신적 행위들,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 악하고 그들을 치려고 제주된 모든 연장이 쓸모가 없음을 예수님께서 이제 선포하셨고 예수님께서 이제 그들의 모든 공격과 모든 것들을 십자가에서 대속하음을 내가 선포하느니 너희는 즉시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 가운데에서 떠나갈지어다. 기도하는 모든 가운데 이제 예수 우리 때 이름은 너희를 다시 선포하느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사라지고 떠나갈지어다. 여인이 어찌 그 먹는 그전 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어난 아들을 궁일이 여기지 아니하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내 자녀들은 빨리 걸을 것이며 너를 헐며 너를 황폐하견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오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는 이제 삶을 살아가면서 잠시 교만하여 잠시 아버지 하나님 자로나 우로나 치우쳐 하나님을 잊고 아버지 하나 믿음에서 잠시 아버지와 벗어난 행위도 있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잊지 않습니다. 우리에게 또다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우리에게 마음을 풀어 주시고 또한 아버지 우리가 탕자와 같다 할지라도 우리를 다시 버리지 아니하고 기다려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가 우리를 치명하여 불렀고 아버지가 우리의 모든 우리의 영혼을 아버지의 손바닥에 새겼고 우리의 모든 성벽이 항상 아버지 앞에 있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우리의 자녀들이 아버지의 은혜와 아버지의 국률과 아버지의 자비로 빨리 걸을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하며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한 자들이 그 즉시 떠나가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다시 한번 예수님의 이름으로 선포합니다 우리를 헐며 우리를 황폐하게 했던 어둠의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저주에서 떠나갈지어다. 신앙의 일대의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아버지 황폐하게 했던 자들에게서 이제 떠나갈지어다. 너희의 황폐와 너희를 헐며 이 더럽고 추악한 악한 모든 것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너희를 꾸짖느니 너희를 오히려 저주하느니 너희는 패망하였음을 선포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모든 자들에게서 떠나갈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사라지고 소멸될지어다 오 아버지 하나님 더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더 성령과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그들이 떠나갔음을 알게 하시고 다시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사 하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알게 하시고 내 마음에는 내 신앙에는 이미 강하고 담대한 믿음이 있게 하시고 발견하게 하시고 두려워하지 않는 마음을 아버지 허락하여 주시아사 이 질병과 죄악과 이 저주와 가난과 고통에서 내가 능히 이겼음을 선포하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미 이천 년 전에 완전히 해결하고 나를 속량하시고 나의 모든 죄악을 담당하셨음을 알게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가정에서 더럽고 추악한 악한 영들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악한 영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고통은 떠나갈지어다. 다시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고통은 떠나가고 가난은 떠나가고 질병은 떠나가고 불행과 사고는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갈 지어다. 다시 내가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아픔도 없고 고통도 없고 슬픔도 없는 하나님의 완전하신 나라와 평강과 공의와 정의가 이 시간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들에게 그의 가정과 자녀들에게 충만하게 임할 지어다. 오 주님 더 보호하여 주옵소서 더 능력으로 함께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성령님 더 임하여 주옵소서 능력으로 함께하시고 축복으로 함께하시고 기름 부으심으로 함께하여 주시하사 이 제약에서 할렐루야 나는 하나님의 자녀임을 고백하게 하시고 그 크신 하나님의 은혜를 찬송하게 하시고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올릴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이제 특별히 이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할 때 신앙의 일대에 숨어져 있는 죄악들까지도 악한 영이 있다면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사할 때 예수님의 이름으로 그들을 꾸짖을 때아버지여그 즉시 그 죄악과 고통과 악한 영들이 축사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갈지어다 모든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갈지어다 지금 기도하는 모든 신앙의 일대에게 아버지 하나님 자비와 궁의를 베풀어 주시고 특별히 믿음을 더하여 주시아서 이 더러운 죄악이, 이 더러운 악한 영들이 제거되어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가 다시 나스릿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지금 기도하는 자들에게서 죄악은 떠나가라. 악한 영은 떠나갈 지어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악한 영은 다 나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그의 가정에서 다 나와라. 그의 자녀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부모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남편에게서 다 나와라. 그의 아내에게서 다 나와라. 내가 다시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하노니,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너희는 묶임 받고.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명령한다. 모든 죄악은 떠나가. 모든 죄악은 떠나가. 육적인 고통은 떠나가라. 그 몸에서 다 나와라. 가난은 떠나가라. 질병은 떠나가라. 사고는 떠나가고 불행은 떠나가고 불안은 떠나가고 모든 공포는 떠나갈지어다. 내가 다시 나세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명령한다. 치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다시 명령하노니 죄악과 고통과 저주는 떠나가라. 그 몸에서 다음 나와라. 신앙의 일대에서 다 나오고 떠나가라.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족에서 떠나가고 그의 가정에서 떠나가고 그의 모든 삶의 환경에서 떠나가고 이제 너희는 묶임 받고 아무런 영향력이 없음을 내가 선포하노니 너희를 저주하노니 너희를 꾸짖느니 지금 즉시 축사되어지고 지금 즉시 떠나가고 소멸되어지고 성령과 능력으로 아버지 함께 하시고 성령의 불로 그 죄악까지도 완전히 소멸케 하여 주시하사. 이제 하나님이 주신 평안과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귀한 가정이 되어 줄수 있도록 가족이 되어 줄수 있도록 인도하시고 축복하여 주옵소서. 다시 한번 사랑하여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다시 한번 이 가정을 위로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은혜 베풀어 주심을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 주여 우리와 함께 하심을 감사합니다.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을 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를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아니하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신 이가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이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요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인시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란이나 곤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냐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 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함과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견제 일이나 장래 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오 주여 이 귀한 말씀을 우리에게 약속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음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기도하는 신앙의 일대들을 위로하시고 축복하시고 이 귀한 생명의 말씀이 우리에게 이미 주어졌고 이것이 완성된 것을 알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이제 악한 영으로 아버지의 공격으로부터 어느 누가 우리를 아버지의 환란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나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신 것을 알게 하시고, 또한 이 땅에서 살아가면서 사망이나 생명이나 선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례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기쁨이나 어떠한 피조물도 우리가 이 땅에서 살아갈 때 영육혼으로 어느 누구도 그리스도의 사능에서 끊을 수 없음을 다시 아버지 발견하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에게 임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이 약속의 말씀이 우리 자녀들에게, 내 아내, 내 남편, 내 가정, 내 아버지와 믿음의 모든 후손들에게, 그리고 내 부모들에게 임한 줄 믿습니다. 이제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의 은혜와 신실하심을 다시 찬양합니다. 천대까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약속의 말씀을 우리는 믿습니다. 주님, 이 시간 다시 한번 신앙의 일대들을 축복하시고, 천대의 은혜가 그들의 일대로부터 대대로 임하여지는 은혜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며 축복하며 다시 축복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하옵나이다 아멘